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그 식당에 들어가니까 뭐 식당이 거의 텅 빈 그런 그 정막할 정도로 이렇게 대신 이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 같고요. 이럴 때 밀폐된 공간, 저는 이제 밀폐 집착이라고 밀폐 집착, 밀폐 밀집 밀착, 집착을 버리더라고요. 코로나 이번 주가 커다란 또 고비고 하니까 우리 모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 다 의심하자. 네, 이렇게 이번 주를 그렇게 지내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FAQ 이런 학부모 연수 때 흔히 나오는 질문들을 가지고 1차 연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실제로 성일초등학교 성내동에 성일초등학교에서 거기 강단이 꽤 크더라고요. 한 200명 학부모님들이 모이시는데 거기서 질문즉답으로 이렇게 질문 받고 바로 답해드린 그런 사례였고요. 그 밖에 이제 다른 곳에서 제가 상담을 한 사례들이나 실제로 네. 근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질문에 답하는 거는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강의하셨던 내용을 그 반추하는, 되새김질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 강의 내용을 더 생생하게 이해시켜드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대답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방구에 천만 넣었을 때 15분만 놀아주라고 해서 15분 놀아주니 밤새 놀아달라고 징징대네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학부모 의정부에 학부모 연수 가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저는 이제 제 강의 휴대폰 번호를 국민 휴대폰 번호다 그래서 다 공개를 해놓거든요. 그 다음날 이동 중에 저한테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학부모님께서 우리의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애가 어젯밤에 12시까지 놀아달라고 그랬다. 지쳤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몇 질문을 던졌죠. 혹시 밑에 동생이 있냐? 동생이 있다. 걔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2살, 1살이래요. 연년생.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떠세요? 선생님들도 그 보이죠? 이렇게 쳐. 그 아이가 왜 엄마가 15분을 놀아주니까 밤 12시까지 놀아달라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사실은 애거든요. 근데 형제 자매 이렇게 있으면 우리 부모들이 송이나 누나 언니에게 그 어른의 역할을 자꾸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동생들이 어린 경우에는 큰아이에게 육아 스트레스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른스럽기를 자꾸 요구하니까 애는 점점 사실은 상처받고 있는 거죠. 지난 금요일 그 강의에서도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유독 다른 사람에게 다 친절한데 자기 동생에게만 까칠하다는 얘기 있었죠. 그건 왜 그랬어요? 그 아이가 동생에게 빼앗겼다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언니 역할을 자꾸 강요하니까 애는 점점 더 미워지죠. 저게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겠다. 여기서 어머니 그러면 제가 답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러면 이거는 애가 사실은 엄마에게 굶주려 애착이 굶주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서 혹시 힘들진 않으시냐? 근데 이게 제가 대화를 통해 하다 보니 이 어머니께서 상당히 육아의 스트레스, 그 사람 우울증 그런 정도로 힘겹게 생활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둘러서 어머니께서 지금 새 아이를 키우면서 힘드신 것 같은데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냐고
한자코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신경정신과에 대해서 그 신경정신과를 좋은 글씨를 살려놓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끝내 거부를 하셔서 아 좀 그래 어쨌든 아이와 그 내가 첫날이니까 그렇게 끝까지 증진됐을 것이지만 한 3일 정도만 해봐라 힘드시더라도 그러면 아이에게 변화가 될 수 있다. 요거는 어떤 원리? 15분간의 퀄리티 타임, 퀄리티 타임, 질적, 아이와 만나는 질적인 시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다음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7번을 되새김하면 아이를 만난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뭐를 보이지 말라? 네, 등을 보이지 말라. 오로지 아이에게만 집중하시라. 이렇게 방금 보시고 네, 신기한 영향입니다. 다음 18번 우리 집에는 친구가 자랑할 것 같으면 자기는 그거보다 더 자랑하고 뽀뽀하네요. 어떤 애가 난 두 발자 들고 잔다고 하니까 난 한 발자 들고 이 제가 자전거 길을 많이 가요. 여기서 112-1번 타고 혹은 하남에 가서 50번 버스 타면 팔짝 내리잖아요. 거기서 그 자전거 길을 제가 좋아하는 비 오는 날, 평일날 가거나, 뭐 주말에는 자전거 만나서 안 갑니다. 그게, 예, 거기에 별 자전거 다 많아요. 세 사람이 타는 자전거도 있고요. 또, 누워서 타는 자전거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애들 뒤에 유모차가 달리는 자전거도 있고, 별의별 자전거가 다 많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 외발 자전거는 딱 한 번 봤습니다. 며칠 전에 날씨 17일 날 그 임시 공휴일 때 그때 외발 자전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외발 자전거 타는 게 그 서커스 거기거든요. 근데 좀 얘가 그러면 이 아이가 실제로 외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겠어요? 뭐 못 타죠. 그럼 이거 뭐예요? 거짓말인 거죠. 그런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 심리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친구들에게 이제 자꾸 이런 말을 하면 망따 대해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행동 교정의 원리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머니들이 여기서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이와 유사한 거 제가 유사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할 때인데 2학년 담임이에요. 1학년 담임할 때 이 회장 선거가 있어서 회장 선거 끝나고 나서 교무실에 오니까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저 선배 여교사께서 선생님 그 반에 회장 누가 됐어요? 애들을 1학년 때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선생님 깜짝 놀라서 어머 진작 말씀드릴 거 선생님 걔 너무 이기적이에요. 계속 회장이 되면 안 됐는데 저는 좀 한판 그 말을 들으면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반이 바뀌고 담임이 바뀌는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새로운 담임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해보는 것이 담임 교체 제도의 커다란 장점인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귀담아 듣진 않았어요. 근데 진짜로 보니까 애가 상당 부분 자기 거를 챙기는 스타일이었어요. 이기적이라 그러니까 얘는 보니까 외동딸이에요. 무남동녀 외동딸. 그러면 혼자만 사자란 아니라 자기가 이기적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누가 자기 옆에 있어야 뭐 이기적이지 않은지 알죠? 그 아이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봐도 아 얘는 이기적이라는 것보다 자기를 챙기는 데 익숙한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냥 못 본 척 그 하고 뭐 부모의 리더십 중에 가장 크다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못난 행동할 때 못 본 척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그 리더십이에요. 그걸 저 뒷부분에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맨날 자매가 남매가 있는데 맨날 딱 눈앞에 와서 싸워요. 그럴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못 본 척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쫓아다니면 그래서 자주 피해야지. 자주 피하면 쫓아와서 싸워. 그럴 때 엄마 마트 갔다 오지? 나갔다 오시는 거예요. 못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못 본 척하시는 것이 리더십의 첫 번째. 저는 이 아이가 여전히 이제 이기적인 이런 거짓말 할 때 입에 자꾸 주목하지 마세요. 얘가 뭐 두 발자도 못한다, 한 발자도 못한다, 9구단, 나 5단까지였는데 외지도 못했으면 9단까지였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 못 본 척 하셔야 돼요. Ability to ignore. 못 본 척 하는 능력입니다. 부모님의 능력 중에. 그런 대신에 제가 아니까 그 애가 일반 회장이라 반가운 애 그러니까 청소 당번이 아닌데 청소하는 애를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걔랑 같이 친한 친구였나봐요. 주번아이랑 집에 같이 가려고 청소를 막 하고 있는가. 그게 그럴 때 바로 어린애 역할을 피다. 제가 그때 볼펜 들고 잡은 아이 제 삶의 전설 같은 아이 그러면 그 월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사소하지만 친구랑 같이 가려는 행동이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 삶에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그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모습이거든요. 그게 제가 바로 제가 애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건 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는 그냥 평생을 가지고 바로 그 장면에서 교무실에 와서 생활기록부를 열어서 입력을 했죠. 매달 며칠 친구와 청소하는 것을 도와 책상 줄을 맞추어 주었음 이렇게 입력하고 그거를 또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이렇게 입력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 이런 것이 남을 위한 것이고 이타적인 행동이다라는 그런 체험 자체가 적었던 거죠. 근데 그 일 이후로 그것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보상을 받기도 했고 내가 남을 위하는 행동을 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은 우리 애들 데리고 지역아동센터에 그 봉사활동을 제가 안내를 해주러 가서 거기 센터장님, 아동센터장님 뵙고 인사하고 나오면서 애들한테 한 6-7명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선생님 오늘 간식 뜬다 그리고 분식이가 갔어요. 뭐 떡볶이도 시키고 라면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때 그 회장 아이가 개놈이 이기적이에요. 그 회장 아이가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쟁반에다가 애들 제 컵까지 딱 해서 물을 받아다가 애들 책상에다 다 식탁에다 놔줘. 물론 그것도 생활기록부에 적어줬죠. 그러나 이때쯤 되면 그 생활기록부라는 외적인 보상이 이미 내적으로 본인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죠. 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거짓말이죠.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하시나? 네, 이건 못 고쳐가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애가 친구의 책상 줄 맞추는 걸 도와주는 그 순간을 정말 성골매처럼 탁 찍어서 그 장면을 포착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친구가 뭐라 그럴 때 의연하게 있었을 때 그런 대목에 칭찬해 주시면 좋습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안 한 것에 대한 칭찬인데 친구가 그래도 이번에는 그 친구 말하는 걸 받아줬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기회가 돼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습이나 습, 오래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럼 누가 지도해야 돼? 엄마, 아빠가 지도하셔야 돼. 제가 말씀드린 받을 정자 쓰셔라. 애가 이렇게 바람직한 행동을 반응했을 때 하루에 내가 몇 번 칭찬했는지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3주 정도 이 정도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여기 밑으로 좀 내려가 주시면 네, 그렇게 되면 이미 습관이 돼서 더 이상 그렇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네, 19번 아이가 공부는 뒷전이고 친구들과 올라 내리면 이거는 뭐라고 보시는 게 좋다? 다중지능에서 무슨 지능? 대 무슨 지능? 대인관계 지능. 아무에게나 해놓지 아니에요. 아, 친구들과 어울려 몰려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기 시키고을 말씀드렸죠. 운동형을 통해 이게 사회적인 커다란 문제잖아요. 한 가정은 흔들려요. 집안의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술이나 갖다 먹고 뭐 이렇게 해보세요. 부모들 성격 얼마나 타겠습니까? 이게 뭐 훌륭한 거예요. 몰려가지고 얘는 이제 사업가로 키우시는 거지. 좋겠죠. 20번 칭찬할 자존감을 올랐는데 칭찬할 게 없어요. 이거 네, 이 진짜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건 마찬가지죠. 원리에 의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칭찬할 게 없다. 왜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칭찬에 뭘 잘못 잡아서? 기준을 잘못 잡아. 칭찬의 기준은 뭐다? 내 아이의 과거, 어제의 우리 아들, 어제의 우리 딸, 얘네들 거기서 조금이라도 달렸으면 거기에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응? 칭찬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 21번으로 21번 무척이나 밝아 보이는데 학교에서 인성검사를 했더니 자살의 우려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도와줘야 요즘 자해나 자살이 신경정신과 뇌원인데 4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문 상담이 필요하다. 그 전문상 아까도 말씀드린 전문 상담이 신경정신과 상담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오셔도 당나가정지원센터에 오셔도 여기 상담하시는 전문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 약물 상담도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변에 상담센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 21번 아이가 입에 욕을 달고 살아요. 친구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의 욕을 같이 합니다. 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음속에 화가 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 번은 봤는데 남자애가 여학생한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여학생한테 욕을 막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야 어떻게 욕을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애는 왜 그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냐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이렇게 불쾌해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집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얘가 화덩어리가 났다. 욕이라고 하는 건 뭐의 표출이다? 화가 욕한다는 걸 그렇지. 그 공격하기보다 이 아이의 화를 좀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면담을, 학교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소리 들었어요. 아빠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엄마가 안 오시겠대요. 그래서 아빠하고 상담했는데 아빠가 내가 중학교 때 외고에 가려고 엄마가 준비를 시켰는데 한 번은
전교 1등 내내 하다가 전교 2등 했다고 엄마가 애를 공격했습니다. 말씀 안 드리면 전교 2등 하니까 엄마가 2등 전교 2등 했다고 막 애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얘가 성격이 꽤 얘가 한 성격하는 애인가 기말고사를 아예 백지를 내버렸어. 엄마한테 뭐라는 듯이 박수 한 번. 그러니까 외모는 물건도 같죠. 그러니까 엄마가 여기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엄마가 2학기 때 자살을 시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중3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 고2 때문에 애기 엄마가 애를 쳐다보지도 않고 밥도 안 해주신다. 아, 그런 사정을 다 들어놓고 나니까 아, 아이가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왜? 화나잖아. 엄마에 대한 화. 그러니까 여자친구, 여자 같은 반을 누구든 가리고 안고 그냥 화가 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갈등은, 집안의 갈등은 여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얘가 일단 엄마가 밥을 안 해주시니까 아침에 학교 나올 때 배고플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빼를 냈습니다. 선생님 그 아까 전에 이진자 선생님께서 네. 아, 위에 질문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그 저희 대답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시대요. 네. 선생님께서 그 이진자 선생님께서 네. 아이를 키울 때 그랬었다고 네. 지금도 거의 그런 편에 들지만 그래서 저의 시각에 대해서 하고픈 얘기가 있었다고 송 선생님께서 저의 답이 틀린 것으로 얘기를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 아, 이, 그 답을 하는 그 과정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이것이 2시간짜리 강의에서 두 번째 시간에 질문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답을 하실 때 선생님이 강의하신 내용으로 답을 하셔야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아까 칭찬을 이 그 아이에게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1교시에 강의하셨던 칭찬의 기술을 가지고 그 위에다 사람을 봐도 답하신 게 좋다. 이런 식입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나는 이런 체험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우리 아이를 이렇게 이끌었다. 그러면 선생님 강의 원고에 그것을 추가하시면 돼요. 칭찬의 기술 중에 이런 기술도 중요하다. 네, 이 내용 전체가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강의 내용을 포함하셔서 강의하시고 그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교과 선생님들에게 이 아이의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수업방에도 많이 했습니다. 왜? 화가 나 있잖아요. 세상에 짜증이 나 있잖아요. 제가 그걸 제가 했던 이 아이의 아침 식사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내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꾀를, 잔꾀를 좀 했어요. 교사는 어른은 영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찍 오는 학생, 얘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먼데 사는데도 제일 일찍 와요, 아침에. 왜 일찍 올까요? 집에 있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일찍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제일 먼저 오니까 제가 그 잔꾀를 올려서 아, 우리 반은 아침에 일찍 오는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간식을 제공하겠다. 뭐 빵이나 뭐 이런 거, 집에 과일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아침에 제가 저는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니까 가자마자 교실에 들러서 간식을 이렇게 놓고 일찍 오는 사람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오는 애가 누구예요? 걔부터.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음식을 거의 반 이상 차지했죠. 그렇게 해서 아이의 화를 좀 풀어주려고 했다. 그래서 겉행동을 보지 말고 그 속마음을 보셔라. 네, 23번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라.
이거는요, 신조사인데 고등학교 1학년 부른 말인데, 아, 애가 인물도 멀쩡하고 애들이 인물이 멀쩡해서 부회장도 뽑아줬는데 하는 짓이 개차반인 거예요. 술도 멀리 나가서 담배도 들어오고 마치면 지각하고, 애들이 야, 똑같다, 부회장 잘못 뽑았다 이러고. 그 제가 넌 이럴 때 나무라기보다 밥 산다, 밥 먹자 산다는 많이 합니다. 애 데리고 나와서 백반집에 가요. 분식점에 안 가. 반찬 여러 가지 엄마의 느낌이 나는 그런 식당에 가서 밥을 사주는 그런 상담을 합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른들이 상담을 그르치는 건 뭘 사주면서 남자를 뽑으려고 해서 거기서 좀 애들이 아, 어른들 밥을 먹으려는 게 잔소리 먹으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가만 놔둬요. 그랬더니 애들 이상하죠? 다른 애들 밥 안 사주는 건 자기만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쥐가 불안해요. 그래서 나중에 큰 쥐가 막 부러워 먹으라 그래. 어른 기다려야 돼. 애가 선생님 저는 사실 꿈이 없어요. 애가 땡땡이 치고 난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럼 얘는 선생님이 자기가 땡땡이를 찾기 때문에 밥을 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꿈이 없다. 어? 무슨 소리야? 사실 제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저희 옆에 어느 초등학교 축구팀이 있던데 그 학교 전학을 보면서 아빠 그때 아빠가 야, 너 뒷박질도 못하는 무슨 축구 선수냐? 아니 네가 그 FC 서울 선수 되는 그 실력 그 노력이면 서울대 들어가겠다. 애는 어린 마음은 아빠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고 얘가 실제로 뜀박질을 잘 못해. 근데 아빠가 아이의 꿈을 좌절시켰잖아요. 이거는 어머니들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애들이 부모가 애의 꿈을 좌절시키면 애들은 부모의 꿈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복수하는 방법을 알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이 아이는 결국 무슨 얘기냐? 내가 아침에 지각하고 그럼 학교에서 전화 오죠? 땡땡이 지금 또 집에 전화 와서 아빠 열받죠? 그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애들 상당히 많습니다. 애들이 아빠가 싫어하는 걸 교묘하게, 그리고 애들은 현명하게 이렇게 아빠를 열받게 하는 방법.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제가 이제 부모님을 면담을 했어요. 야, 그때는 김영란 법정에는 저는 막걸리 막 다 참 마시겠어요. 부모님들 모시고 막걸리 한 잔 합시다. 그래서 막걸리 한 잔 했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가 이렇다. 아버님 깜짝 놀랐죠. 아, 그러면 제가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물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과해야지.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에게 아이의 꿈을 좌절시킨 데 대해서 정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애가 하고 싶은 거 하도록 내어주세요. 그 애가 아빠한테 사과를 제대로 받고, 그 얘는 이 몸이 뜨거운 애야. 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등판을 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대학을 어느 과를 갔냐? 승마학과를 갔어. 얘 체질에 딱이죠. 승마학과. 지금은 아빠 사업 들어가서 버스 기사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관광버스 기사. 제대로 치웠잖아. 네. 정리합니다. 아이가 이상하게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할 때 아이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복수심이 있지 않은가 파악하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중하게 제대로 사과하시는 게 좋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막 상관이 없습니다. 네, 다음. 둘이 꼭 제가 밥 싸워요. 이거는 제가 마트 갔다 오세요. 김을 빼야 돼.
애들의 그 관심받는 거기에 맡기시면 안 돼요. 25번 초중 저희 아들은 게임은 한 자리 3-2시간씩 잘도 하면서 공부하러 가면 10분 정도 다니고 있어요. 화장실을 쳐도 된다고 처음에 선배는 거짓이 잘못 확인할 정도로 공부가 계시는 내 몸으로 반응하는지 이거는 이건 어떤 관점에서 공부와 관련된 건 뭘 즐겨하시나? 학습 스타일. 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히려 더 공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5분이 한두 시간씩 자고 하면서 공부하러 10분도 못 앉아 있어요. 이럴 때 10분도 못 앉아 있어요. 누가 그랬는가? 근데 그러면 어머니께서 11분 했을 때 칭찬해 주셨나요? 아이들 행동 교정의 원리는 지적질이라고 하잖아요. 지적질. 부모가 애들의 행동에 대해서 일일이 그때 응? 넌 어떻게 10분도 안 돼서 야, 냉장고 불러야겠다 불러야겠어. 이렇게 하면 애들은 행동을 교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1분이라도 아이가 더 있었을 때 피식 그렇게 바로 보세요. 연습해 보시면 15분 오늘도 15분 안 됐었네 이렇게 연습해 보시겠어요? 오늘은 15분 앉아 있었네. 시작. 오늘은 15분 앉아 있었네. 그렇게만 말하셔도 돼. 그래서 훌륭하다 엄지척이 부담스러워. 사실에 대한 인정 만으로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제. 예, 이게 흔하게 질문을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만 저는 늘 영향을 가져가서 강의 초반에 강의장에 들어가서 어머니들 이렇게 오시면 늘 이미 다가가서 이렇게 영향을 건네드려야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학번이라고 눈을 마주칠 수 있잖아요. 이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눈을 한번 마주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왜 그렇게 명함을 드렸냐면 어머니들이 이 연습을 통해 학부모님들께서 변화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 강의 자체 제가 개그맨도 아니고 변화를 하시기 위해서는 끝까지 AS를 해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명함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하시고 그러면 우리 강동의 가정이 반짝반짝 빛날 거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그동안 과정에 했던 거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회부터 보여주시겠어요? 맨 위에 좀 내려가서 네. 자녀, 까칠한 자녀와 애석동법 저 처음 시연했죠. 그런데 강의를 하실 때 까칠한이라는 용어를 넣으시면 인기가 많습니다. 네, 여기서 그리고 여기 보면 제대로 칭찬하는 법, 야단치는 법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법. 그래서 이건 실습으로 많이 하시라고 했죠. 칭찬을 하는 법,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두면 된다? 칭찬의 기준은 내 아이의 과거에 두시면 된다.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 네. 또, 제대로 하는 법은 네가 너무 하니 내 마음이 뭐해? 왜냐면, 이 실습으로 해주시자 부탁드렸죠. 상황을 바꿔서도 실습해주시죠. 그 다음에 판공이 잘 애가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감이 필요할 때 공감을 해줘야 되고 그때 예시를 들었죠. 아빠! 세상에서 물탄 게 제일 싫어! 그럴 때 그렇게 잘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어떻게 하시나? 에구 우리 딸내미가 탄창 때문에 전란 짜증났구나? 이렇게 공감부터 해주시고 하는 거 꼭 실습으로 꼭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강의 평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습 있게 강의여서 참 재미있었다. 그 미더링이라 한다. 그 부호로 마무리합시다. 그럼 개콘처럼 개콘 그 영상 중에 캡처만 하셔서 저는 배정 잘 지어서 우리가 좀 음악하게 이렇게.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 집 어머니들이 이제 IQ 세대란 말이죠. 그러나 이 IQ라고 하는 게 언어와 소리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운동지능, 자연친화지능, 음악지능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주의하실 게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요. 이런 세상에 공부 아닌 게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걸 봤어요. 중3 아닌데 엄마가 애가 미용 쪽에 애가 굉장히 관심이 있고 기술이 있어서 중3인데 이미 미용 기능사라고 네일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게 자격증 기능 이런 걸 땄다는 거예요. 3개나. 근데 어머니들 그 동네에 미용사가 미자원에 많아서 우리는 미용사가 굉장히 쉬운 줄 알았는데 실제로 미용사 자격증 따라고 간 사람 중에 절반 정도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서서 하잖아요. 다리에 다져보고 저 고등학교 2학년 제자는 미용기능사 빠졌거든요. 남자인데 손목 관절염 걸린다는 거예요. 매일 4시간씩 잘라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IQ가 그럼 이 아이는 미용기능사에서 네일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 세 가지 자격증을 따면 얘는 토탈 아티스트로 이렇게 이미 중3짜리가 그걸 잘 잡은 거죠. 미적인 것이.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미용 지능이 천재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머니께서 얘는 공부를 못한다고 남기는 지도 것이고요. 공부가 옛날 같은 영어 수학에만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눈 뜨신 건 산전사 애가 어떤 일에 눈을 떠서 1만 시간 차르면 1만 시간을 즐겁게 하면 다 직업이 될 수 있다. 그건 뭐라 합니다? 다 중심입니다. 그리고 학습 스타일을 잘해. 아까 축구, 아빠가 축구하고 싶다는데 축구를 못하겠니까 복도했다고 하잖아요. 그 아이는 뭐예요? 신체 지능이 된다. 아이의 학습 스타일은? 그 다음에 ADHD 학습자의 특징 말씀드렸죠? ADHD는 좋아하는 것에만 몰입을 한다. 그런데 ADHD 아이들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2년 정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다. 네, 그리고 결과보다 가정의 상황을 주셔라. 네, 알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우리나라에서 그 3대 어려움을 겪는 게 인터넷 중독, ADHD, 우울증입니다. 네, 근데 인터넷 중독은 왜 생긴다? 어느 경우에 인터넷 중독만 생기나? 이 루저, 위너 루저가 이렇게 구별되는 사회. 그래서 인터넷 중독을 가볍게 보지 마셔. 그리고 뭘 살펴라.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받은, 내가 루저, 나는 루저가 아니야. 상처받은 자존감을 살펴주셔라. 근데 ADHD도 그렇고, 이 청소년기 어려움들이 키워드가 치료. 우울감이 문제라면 그것은 치료해주는 명약, 백신이 두 가지가 있다겠죠. 뭐 기억하시나요? 우울감을 치유하는 백신 두 가지. 소속감과 자존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을 치유하려면 특히 자존감을 키워주셔야 된다. 어떤 분이 자존감 수업이란 책을 쓰셨어요. 거기 세바시에 세상을 바꾸는 15일이라는 영상도 찍으셨던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아이메시지를 써봐라.
아이가 부모가 힘들 때 아이 메시지를 써서 그 아이의 자존감 다치지 않고 관계를 잘 연방했습니다. 네, 다음 네, 학교 폭력 예방 퀴즈. 네, 이거는 뭐 학교에 나가서 골든벨 형식으로 하셔도 되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들 적당한 상품. 상품이야 뭐 이런 거 패딩 뭐 스티커 같은 것도 애들 눈높이에서 이런 것도 괜찮은 상품입니다. 괜찮은 상품. 상품 거시고 애들하고 퀴즈로 많이 하시면 애들이 제가 강당 큰 강당에서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전체를 놓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때는 상품이 좀 필요했죠. 그때 문화상품권 5천 원짜리 10장인가 학교에서 준비해 주셔서 그걸로 상품을 줬더니 애들 막 뜨거웠어요. 그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송 많이 공급해 주시고 퀴즈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네, 하면 사람은 1등 아, 네. 저거? 어? 아, 네. 여기 아까 우리 애가 다른 애가 두 발 자전거 탄다니까 나는 한 발 자전거 탄다 거짓말 한다고 그랬죠? 이제 자존감의 문제인데 네, 그걸 위해서 제가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그 아이에게 네, 해주세요. 점치하면 진짜 경쟁성 태어날 때 경쟁률 3억 대 1이었죠. 반에서 1등, 전교 1등 부러울 건 없어요. 나의 경쟁 상대는 나 자신일 뿐이죠. 일만 시간 즐겨하면 나도 최고 전문가. 네, 제가 작사한 경쟁률 3억 대 1이었죠. 안에서 1등, 전교 1등 부러울 건 없어요. 나의 경쟁사는 나 자신일 뿐이죠. 일산 취득한 즐겨하면 나도 잘못 없는가. 이해하신 분들은 여기서 태어날 때 경쟁률이 3억 대 1이었죠. 엄마 그 남자의 정자가 착상할 때 3억이 쏟아져서 3억 대 1을 뚫고 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담임하면서 이 얘기를 3월 달에 꼭 해요. 야, 니네가 경쟁률이 3억 대 1을 뚫고 났는데 무슨 전교 1등, 전국 1등 어떤 몇 명이야? 전국으로 해가 60만 밖에 더 되냐? 니네들 태어날 때 3억 대 1이었어. 그 이하의 경쟁을 하려고 하지 마. 자존심도 없냐? 애들한테 쫙 죽여요. 반에서 뭐 1등 한다고 껍질껍질 맞아는 거죠. 나의 경쟁 상대는 누구야? 나 자신일 뿐. 게을러지고 싶은 혹은 합리화시키고 싶은 그 나 자신일 뿐이죠. 그리고 1만 시간 즐겨하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자기가 즐거운 일을 1만 시간을 하면 누구든지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야 그럼 선생님은 3억대를 넘어서 뭔가를 타고 계셔? 그렇지. 선생님이 아마 60억 중에 제일 많이 한 걸지도 몰라. 선생님이 유튜브에 영상을 5,500개 올려서 봤죠. 옳죠. 어제 16개 올렸지, 그저께 또 10개 올렸지, 물론 쪼갠 거지만. 그래도, 이게 길면 사람들이 안 보여. 계속 애들에게 아이에게 대화할 때는 좀 웅얼거리면서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게 어른들이 잔소리하면 잔소리로만 해야지 머리 시끄럽습니다. 노래로 스며들지 다시는 내가 그래 나의 경쟁 상대는 누구? 나 자신이다. 네, 정확히 50분 정도 가네요. 네, 질문 네. 질문
저희가 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7회기 저번 회기 진행했을 때 이제 모의실수 준비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여쭤봤었는데 한 선생님께서 조금 이게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들 화면도 화면을 몇 개 써서 한글 한글 아 한글 아 뭐 질문을 올리셨어요? 네 올리셨는데 네 여기에서 띄워서 이렇게 생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네. 네 부모가 네 미러링 훈련을 함으로써 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참 많이 공감을 하는데 네 아이와 그 이후 대화를 지속함에 있어서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할지 그 미러링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감정적으로 그 적혀 있을 고정되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막 감정적으로 기뻐하거나 슬퍼할 때 거기는 답장을 쳐주시고 그리고 그 조언을 하시고 싶으시던 그런 차원이 있는데 그 조언은 나중에 그런 감정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았을 때 하시는 것이 예, 좋겠죠? 가령 야 그럼 선생님도 담임한테 세상에서 담탱치 해주시고 그럼 엄마는 그때 네가 그때 담임 선생님한테 담탱이라고 그러는 거고 사실은 엄마 좀 놀랐다?